꿈이 실현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명품 주거도시 양천구를 이루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도시발전 추진단을 출범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양천구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목동단지 택지 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로 주민 편익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지어지며 양천구의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편안한 구민의 삶을 위해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개발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재산세 구비분을 감면하고 각종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교육특구 양천구는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설에 정비를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합니다. 양천구민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졌던 양천마라톤이 8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지향산 걷기 대회 등을 통해 양천구민을 위한 건강지킴이로 함께합니다. 혁신적인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 노후경로식당 시설 현대화, 출산 축하 베넷 저고리 전달,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무료 지원, 양천 아이사랑 택시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함께 가치가 실현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양천구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해 다양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낙후시설과 교통시설의 전면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시 양천구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시, 구민이 안전한 도시, 구민이 편안한 도시, 구민을 위한 양천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